헝가리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헝가리의 어떤 어머니가 홀어머니인데 두 아이를 직장에 다니면서 키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디 또 맡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출근하면서 집에 개가 두 마리 있었는데 그 개한테 맡기고 갔대요. 그냥 개랑 같이 있으라고 그 어린애들 막 그냥 놔두고 나간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면서부터 애들이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응애하고 뭐 울든지 해도 꽝꽝 짖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핥아먹기 시작하고 말이죠. 희한하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개한테 아이들이 교육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교육받는 존재예요.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성장하는 거지. 가끔가다가 뭐 늑대 소년 해갖고서 그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난 뭐 그런 이야기 뭐 설화도 있고 말이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의 달라스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섬겼던 그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미장원에. 남편도 아내도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딸이 둘이에요, 그 집이. 애들이 너무 어려요. 뭐 애 낳자마자 뭐 미국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한국의 대구에 계신 친정어머니를 수입한 거예요. 긴급 수입해갖고서.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 할머니에게 맡기고 이 부부가 출근했어요. 그 두 아이는 완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그 어머니 할머니죠, 할머니 권사님 모시고 교회를 갈 때가 있었어요. 종종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완전 대구 사투리 쓰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저는 아이들이 대구에서 온 애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고, 뭐 한국말도 잘해요. 어떻게 이거 이렇게 씁니까? 그랬더니 하루 종일 대구 할머니랑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완전히 대구 사투리로 그냥 말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사람은요, 배운 대로 살아요. 본 대로, 느낀 대로 사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바뀌어지는 것 우리는 잘 알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천국에 속한 자가 되기도 하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완전히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이거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을 얻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이제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배운 대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 배워야 되고 얼마나 잘 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뭐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자라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6절에 그러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또한 좋은 교훈이에요. 즉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소망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무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날 교인 중에 20%는 교회 주일날 참석하지 않아요. 예배 20%. 그리고 25%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한대. 25%. 4분의 1이 기도 안 하는.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성경 핍시다 그러면 그때 겨우 피는 정도. 일주일 내내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남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에 먼지 쌓인 거 이렇게 털고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35%가. 그리고 40%는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데, 60%는 기독교의 경건성 서적을 읽어보지를 않는데, 읽지를 않는 거예요. 75%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책임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85%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100% 다 자기들 천국 가려고 원한대요. 그죠? 왜 이런 조사가 나오느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양육을 받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해결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믿지 않은 사람하고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극이죠. 이게 믿음 성장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양육은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양육받는 시스템은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 모습이에요. 기본 태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다, 이거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이거부터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많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이유 불문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내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영적인 양육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 성장은 아예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자체가 아직도 보이지 못한단 말이죠. 또 다른 결과는 내 영이 죽어가요. 내 영이 잠자고 죽어가고 호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이 가물가물 보여. 나도 하나님 앞에 가물가물 보여.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완전 새로운 출발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성장해야 돼. 그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완전한 변화의 시작 자체가 아주 위험한 거지.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이와 함께, 예배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다음에 제일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이 말씀의 훈련이에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장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오면 새가족반 들어가야 됩니다. 새가족반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5주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새가족반 5주과정을 시작했죠. 5회 전부 다 모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새가족반에서 하지만 왜 이것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계속 평생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 본능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청지기 훈련 있죠. 성장반이란 말이에요. 16주 과정으로.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들어갑니다. 사역 훈련합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 크로스웨이라든지 뭐 교리반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영적인 양육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아 목사님 이거 귀찮고 나 먹고 살기 바빠요. 저도 바빠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내 교회된 내 성도의 모습에 성장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야말로 비참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모습도 그래요. 성장이 멈추면 비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교육을 받고 또 훈련도 받고 성장을 자꾸 해나가야,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절대 갑부죠. 그분이 그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남겨줬던 십계명이라는 거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 그건 진부하다, 뭐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다. 물론 뭐 100여 년 이전에 있었던 사람의 그런 이야기지만 우린 결코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항상 제 가슴에 있어요. 그 어머니가 록펠러라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죽기 전에 유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주일은 꼭 지켜라. 록펠러가 주일 지켜서 복을 받다, 저는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신앙의 계승의 문제. 주일은 반드시 예배로 하나님께 꼭 지켜라. 여러분 주일만큼은 그 어떤 날하고도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성수주일할 수 있는 날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예배 꼭 지켜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십일조해라. 이 문제가 오늘날 많은 우리 소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십일조 문제만큼은 금단의 사과같이 여기기를 바라요. 사실 십일조 내기 싫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그러나 십일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십일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십일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린 문제. 우리 예수님도 박하와 십일조는 그대로 하되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대로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 드려야 되는 말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믿음의 고백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철칙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처럼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 또 하나, 이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하게 예배 시간은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여기는 뭐 괜찮아. 저기는 어떻게 될까? 이게 뒤에 앉아 있는다고 말씀 들리지 않는 게 아니죠. 스피커가 막 빵빵하잖아요. 석 권사님 잘 들려요? 저렇게 잘 들려요. 다 잘 들려요.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도 뒤에 보다 앞이 은혜가 있어요. 뒤에 앉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뒤통수를 제가 판단하기 시작해.
참아 잘 나왔네. 머리통 이쁘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자꾸 놓쳐요. 차라리 맨 앞자리에서 은혜 딱 집중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구나.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록펠러 어머니가 이 세 가지를, 또 열 가지죠, 그 중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재산을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양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님,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특별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그러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제가 여러분들 연단하라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원래 헬라어 의미가 연습하라, 영어로는 practice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하는 트레이닝 하죠. 우리 여러분 이 근육을 만들려면 막 트레이닝 하죠. 트레이닝 이거라고.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대해서 연습해서 이루어나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아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연습이에요. 죽으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사사삭 연습, 다 연습. 이게 안 되면 사사사 하기 전에 자기가 맞고 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 홈런을 치기 위해서 유일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공 날아오는 게 보입니다. 제가 이래 봬도 말이죠, 중학교 때는 야구 좀 했어요. 90살이 나 야구 좀 했어요. 유일하게 우리 저 야구 선수, 우리 친구 중에 야구 선수 던진 거 제 유일하게 안타로 날린 딱 한 번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말이죠, 자꾸 공을 던져보고 그걸 보다 보니까 공이 보여요. 그러니까 연습하다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운동, 스포츠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그 분야에서 앞서기 위해서 두각을 나타냈을 방법은 연습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맨날 마귀에게 얻어 터지면서 살 수도 있어요. 마귀가 무시하면서 야야 너 집사냐, 잡사처럼 저리 가,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와 야야 김 집사 온다, 야 빨리 가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무슨 차이냐? 연습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연습이에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왕도가 없다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으려는 것, 이것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척 하거든요. 믿음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결국은 본인이 걸려서 넘어져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정말 선한 일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습해라. 여기서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해라 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경건, 경건해라. 경건이 뭡니까? 강영심 집사님 아들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 경건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
하나님의 자녀다워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희한하게 저절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3년을 훈련시켰어요. 날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용장이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그 분이 대학의 학장이었을 때에 그 학장, 그 대학의 이사장이 한 번은 학장 사무실에 왔대요. 그래서 가필드 학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아들이 이 대학 다니는데 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학장님 교육을 너무나 호되게 시킨다. 애가 집에 와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주 호되게 교육을 시키는데 혹시 조금 쉬면서 좀 여유 있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변경할 의도가 없습니까? 그때 가필드 박사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느티나무라는 나무를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립니다.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있는 많은 곳에서 느티나무가 자라야 제목이 된다. 심지어는 호박도 제대로 호박다운 호박 되려면 두 달이 걸립니다. 이 말을 했더니 그 이사장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갔대. 무슨 말이죠? 반드시 시간이 필요. 성장하고 키울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에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쓰임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뭘 연습해야 되는? 제가 여러분 몇 가지만 이야기해요. 기도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습 중에서 우리는 경건에 연습하기 위해서 그 중에 기도 연습을 해야 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를 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유무상통을 이루는 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에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막 찬양도 팀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막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 바쁜 거 알죠? 여러분들 많이 바쁘실 거예요.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특별한 기회는 놓치지 않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합심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은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합심해서 모이다가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혼자 하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서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뭘 연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하란 말이에요. 하루에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지 않겠나요? 성경 한 구절. 아 목사님 어떻게 보시고 저를 한 구절? 아 저 두 구절 읽기 오케이. 두 구절도 좋아요. 한 장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살라고. 우리 저 남자 화장실도 그렇고 여자 화장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앞에 딱 붙어 있죠. 정말 성경을 읽기 어려운 화장실 좀 자주 가세요. 자주 가. 그때라도 좀 읽으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는 연습을 하라고. 이것이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꿀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내일부터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면서, 내일부터 성경 100장 읽을 사람 손 들어. 들지 마세요. 100장 읽을 기대도 저는 안 해. 100장이 아니라 한두 구절이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한 장 오케이 좋아요. 우리 연초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잖아요. 그리고 6월달 되면 우리 성경 읽기의 달이라고 해서 또 나눠져서 성경 읽고 그 책에서 막 기념품도 줬고. 그렇잖아요. 뭐 좋은 기념품 줘.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안 읽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지.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한두 구절. 아, 목사님 그 정도. 예, 죄송하지만 한두 구절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 구절 되고 열 구절 되고. 아, 좋죠. 세 번째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전도의 연습을 좀 해야 돼. 전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아서 너무나 좋다. 여러분, 전도는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라고. 심지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고구마 전도 김기동 목사 확확 찌르라고 기회 있을 때. 그런데요, 희한한 게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살아요. 아멘. 그건 희한한 은혜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해서 가서 막 전하다 보면 내 영이 막 뜨겁고 은혜가 나. 내 영이 막 살아나요. 선교를 하러 가는 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하, 내가 이번에 막 필리핀 가서 막 뒤집어 놓겠다. 무슨 열흘 만에 뒤집어 놓나요? 그래 막 간단 말이죠. 가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뜨겁게 막 은혜가 많아. 우리 저 학생들 가서 보면요, 우리 중고등학교 뭐 저 선교지 가서 하는 거 여러분 볼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봤으면 꼭 걔네들이 전도사님 같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애들 붙들고 기도하고 말이죠. 살리러 갔다가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전도의 연습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하나 연습해야 될 것은 예물을 드리는 연습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세요. 내가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인류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드림의 역사가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드림으로 시작. 하나님이 1년에 세 차례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지라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통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그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드림이란 말이죠. 여러분, 드림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가끔가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11조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9,750원 이렇게 11조를 딱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죠. 9,750. 나 같은 그냥 만 원 드리고 말아요. 너무 9,756원 정확해서 뭐 좋기는 좋지만 너무 이러지 말라고. 좀 이렇게 드림에 인색하지 않고 드림에 연습하는.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경건의 연습의 방법이란 말이죠. 또 하나 있어요. 섬김과 봉사를 연습하세요. 섬김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절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가지 마세요.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내 섬김의 현장에 있어야 내 믿음이 건강해져요. 듣고만 가면 그때는 아멘하고 은혜가 되는데 싹도 까먹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현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섬김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성가대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광, 주차팀, 주방팀, 예? 안내 주보, 구제공휼. 우리 구제공휼팀 여러분 정말 귀한 사역이. 여러분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꼭 가세요. 저는 홈리스 사역을 2년 반 정도를 했는데, 그 홈리스 사역, 그 정말 LA의 그 아마 그 냄새는 지금도 제 머리 기억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절대로 없는 냄새인데 거기만 가면 있어요. 처음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막 올라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 많은 경우에 흑인들이 많았는데 그 흑인들의 머리카락이 철사 같아요. 그분들은 머리를 한번 감으면은 보통 두 달에서 세 달은 절대로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냄새 나니까 향수를 계속 뿌리는데 스프레이 같은 거. 막 끔찍하죠? 나는 어떻겠어요? 이게 이제 점점 매일 냄새나게 뿌리면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여기서 완전 떡이 된다. 그분들은 또 그렇게 안수 기도를 사모해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한참 하다 손이 안 빠져, 이게. 그 정도입니다. 우리 구제공휼팀이 참 귀한 헌신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저 선교회마다 좀 돌아가면서 섬김 같이 좀 참여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제자반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말이죠. 굉장히 귀한 섬김이지. 여러분, 이런 섬김이 우리의 경건을 연습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 이것이 능력이 되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또 하나 연습해야 될 건 말에 덕을 세우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말, 촌철살인이라서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거. 그쪽으로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특별히 더 연습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 아주 좋은 말, 덕스러운 말, 그리고 아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긍정적인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연습해져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말에 덕을 끼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가급적 여러분 그래도 축복하는 말 해줘야 돼. 아, 잘 돼. 축복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의 연습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내뱉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덕스럽게 연습을 또 할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된다. 또 하나 연습해야 될 것은 인내를 연습해야 돼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 참 귀해요. 제가 전도사를 창신교회에서 할 때 신세원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귀에 따갑게 얘기하는 건 무인불승이에요. 아주 중요한 무인불승, 참지 못하면 불승, 승리하지 못한다. 목회하면서의 아주 철저한 그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런 목회 철학만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참고 인내하라, 인내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경건을 이루어가는 주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바빠요? 그래서 물러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쏟아졌다. 땀이 쏟아지는 것과 피 쏟아지는 것 다르죠. 그만큼 우리는 인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느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멋진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